XSFM입니다. IDWK. 윤이나 비정규인의 가장 독특한 점은 긴 시간 동안 딱히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방송을 다 듣고 나면 뭔가 되게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아주 흡인력 있는 토커죠. 반대로 긴 시간 아주 많은 정보를 내주는데 방송을 다 듣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나고 에이 게임이나 할걸 이런 생각이 드는 패널도 있습니다. 이분은 청소년 시절부터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걸로도 되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할 때 보면요, 그 아래에 있는 설명을 읽지 않고도 대충 이 글자 수하고 한 글자 정도 보고서 글자 팍팍 맞추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게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 어릴 때부터 잔머리 위주로 세상을 살아가는 편이죠. 이분이 어릴 때 잔머리를 굴리다가 망신을 당한 자료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1995년의 일입니다. MBC 장학 퀴즈 1995년.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골라주시죠. 백악관대 뒤에 가로. This is a respectable profession. What the? 네, 이경혁군. 드래곤? 아닙니다. 고유연 학생? 닥터. 닥터? 정답이었습니다. 이런 바보 학생을 보고 분노한 MBC는 기록에 의하면 이듬해에 장학 퀴즈를 폐지하기로 하고 EBS에 떨어뜨려버립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장학 퀴즈의 문을 닫고 23년 뒤에 그 아이를 놓은 이경혁 문학인입니다. 저 영상은 제가 요파 씨의 사연 응모를 했었을 때 낸 영상이었는데 이분 요파 씨의 사연 두 번 떨어졌습니다.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디스를 하더라고요. 또 사연 똑바로 내라. 그리고 비장의 무기를 제 인생의 마지막 무기였던 저 자료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케문학관의 이경혁 문학인입니다. 제가 그 아실에 데뷔한 지 딱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작년 2017년 12월에 처음 등장했고 여기 어둡지만 지금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 앞에 서다 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지금 기다리시는 다른 게스트분 모두 사실 가슴이 이렇게 천천히 뛰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1년 만에 이런 무대를 보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은 제 데뷔 때 이야기예요. 저는 페이스북을 되게 열심히 쓰는 유저입니다. 프로페부커라는 평가도 가끔 듣습니다. 데뷔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같은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패친이 들어왔는데 유승균이라는 이름이 딱 페북에 떴어요. 그래서 뭐지? 뭐 광고인가? 하고 눌러봤는데 옛날에 그 UMC 유희인 거예요. 근데 뭐 사진도 둔가이 돼 있잖아요. 유명인이 패친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막 자랑도 하고 그랬습니다. 야, 래퍼 UMC가 나한테 패친을 걸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메시지를 나누고 전화 통화를 해서 밥을 한번 먹자 하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면서 마포에 나가서 밥을 먹고 끝날 때쯤에 커피 마시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저는 뭐 이름이 문학인이지만 사실 게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악플이 난무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좋은 반응이 나오진 않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방송 같은 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사실은. 뭐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해봐야 트위터나 페북에 그런 걸로 제 깨말못이야 하나도 몰라.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걸 나가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유승균 PD가 저를 섭외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저런 팟캐나 방송 제의는 많이 받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악플이 넘치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데 안 나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안들이 보통 그래요. 되게 쉽게 다루죠. 제 분야가 게임이다 보니까
우습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 근데 나와서 게임 얘기나 간단히 해주세요. 뭐 중독 얘기나 좀 해주세요. 뭐 저기 한국 게임들 욕이나 좀 해주세요. 근데 이분 보세요. 페이스북 신청을 6개월 전에 걸고 계속 제 글을 본 거예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말로 풀어낼 수 있는가를 직접 만나서 들어본 거죠. 섭외 과정에 반년이 걸린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아실에 등장하는 게스트들의 섭외는 굉장히 두텁고 그 컨텐츠의 준비 과정이란 건 여러분이 상상하신 것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아 아저씨는 4년 걸렸습니다. 그런 계기로 시작한 것이 파케문학관이죠. 왜 문학인인지는 아직도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심지어 속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문학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좀 납득을 하려고 해요. 아, 이걸 문학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게임 같은 경우 이제 문학으로서의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들어가는 부분들이 더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플이 많은 분야고 거기서 뭐 문학이라고 하면 결국 어떤 사회에 대한 반영 같은 이야기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악플이 당연히 따라오게 될 거고요.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주 쉽게는 모두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돼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한국 싸구려 모바일 게임 만든 회사들 반성해라. 네. 이러면 댓글이 달릴 겁니다. 아, 사이다. 탁월한 님의 의견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좋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반응들, 그런 글을 내고 그런 사이다를 들이키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그 화자가 어떻게 마탱이가 가는가를 저는 오랫동안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이 방송에 나오면서도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악플도 무섭지만 선플도 무서운 게 이런 자리에 서는 사람들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게임 중독보다 무서운 건 SNS의 따봉 중독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알실이라는 제목, 그것은 알기 싫다라는 제목은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화자들이 자기 포지션을 얼마나 다시 성찰할 수 있는가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은 주제들. 예를 들어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게임 좋아하고 게임을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게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진정한 게임은 이런 것이다. 게임은 이 시대를 이끄는 최고의 매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알기 싫다라는 제목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 이상의 것을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에 파케문학과는 그런 고민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파일럿으로 나왔던 배틀그라운드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아, 새로운 장르가 나왔다. 정말 재밌다. 한국 게임의 새 역사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보다 그 알실이 다루고자 했던 것은 배틀그라운드라는 새 장르가 나오면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대세 게임을 하면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게임이 폭력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게임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라는 안티테제가 아니라 게임이 매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게임의 폭력성 프레임을 벗어나는 방법이니까요. 고의 삼국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1편부터 1980년대부터 시작된 삼국지의 추억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의 무게는 우리가 숫자와 데이터로 세계를 인식하고 재미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의 또 다른 유희라는 점이었고 시드마이어의 문명이란 게임을 다루면서는 아, 이 게임이 인류 역사를 전체를 관통하는 훌륭한 게임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명이 다루고 있는 비서구, 비남성, 비백인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시각이었던 거죠. 이런 주제에서 다뤄지는 그 알실의 파케문학과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게임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임 그 자체보다 저는 게임이 비추는 세상에도 많은 방점을 찍으려 하고 있고 많은 청취자분들도 그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제 닉네임이 문학인 것은 아마 그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세계를 비추는 거울로서의 문학이라는 것. 실제로 그렇습니다. 문학이 그랬듯 게임은 많이 이 세계를 비추고 있죠. 그리고 점점 게임하는 인구가 늘어가고 게임이 좀 더 라이트해지고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누구나 지하철에서 쉽게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영향력 또한 점점 커져갑니다. 인터파크의 예매율을 보면 재미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인구 통계의 비율이 보면 대충 30대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20대, 40대가 비슷한 비율로 따라가고 있죠. 대충 30, 40대라고 퉁쳐볼게요. 20대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게임이라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보통은 뭐 이 정도 나이면 스타크래프트 얘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좀 라이트한 유저들은 애니팡이나 테트리스 정도 얘기하실 겁니다. 지금의 20대의 인생 게임은 뭐겠습니까? 메이플이죠. 네. 저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20대들한테 항상 지금 4년째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메이플 스토리가 20대의 가장 큰 인생 게임입니다. 저는 메이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해봤어요, PC방 가서. 40대가 PC방에 앉아서 메이플을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PC방에 가서 하잖아요? 일부러? 이제 한참 메이플을 하고 있으면 옆에 초딩들이 어떤 장면을 보냐면 엄마가 와서 이렇게 머리채를 끌고 가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면서 저를 한번 이렇게 보죠. 쟤는 뭐 하는 애일까? 예, 그럴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 옆집 아주머니도 계신데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실 거예요. 백수를 알려나? 40대는 죽었다 깨도 그 메이플 스토리의 개념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이 나이가 돼서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에 했던 게임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인생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나의 최애 게임이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신의 인생에 이 게임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나를 돌아보는 멘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메이플 스토리로 처음 파티 플레이를 해본 친구들은 그게 인생에서 처음으로 해본 온라인 디지털상의 협업입니다. 그 경험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회사에서 사무직에도 종사하시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일을 해나갑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류로서 첫 경험이 메이플 스토리였던 거예요. 40대도 물론 그 경험을 하죠. 저도 게임을 하는 사람이었고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하지만 20대의 인생 게임과 저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저에게 디지털 게임은 없다가 생겨난 것이었지만 20대 친구들에게는 원래 있던 세계니까요. 게임뿐만은 아닐 겁니다. 디지털 전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장에서 처음 배우죠. 유치원에서 시장놀이라는 걸 하죠. 현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걸 연습을 합니다. 그걸 먼저 배우고 인터넷 쇼핑이라는 걸 만났어요. 하지만 지금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아들이 올해 딱 10대가 됐어요.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그래요.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아빠가 돈이 없다. 그럼 뭐라 하냐? 카드 긁으면 되잖아요. 얘는 카드가 원래 있었던 거니까요. 저는 카드가 없다가 생긴 세대고 얘는 원래 카드를 갖고 있었던 세대니까.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원래 없다가 생긴 거지만 이 친구들은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미디어 접하고 가장 먼저 스마트폰 집어서 가장 신기한 게임 잡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디지털 세대 그리고 게임이라는 영역 자체는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KDA라고 써있고 K-DA라고 읽는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는 연령대를 보니까 모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궁금하시면 지금 스마트폰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K-DA고 K-DA라고 읽는 이 아이돌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 넷을 모아서 만든 가상의 아이돌 그룹입니다. 올해 한국에서 열렸던 롤드컵 결승전에 이 그룹이 심지어 증강현실로 무대에 서서 공연을 했었고 실제 그 보이스는 미국, 한국 여러 나라의 아이돌들이 직접 불러서 만들어낸 가상의 그룹이에요. 많은 뉴스들이 다뤘죠. K-DA라는 가상의 아이돌이 나왔다. 그러면 K-DA라는 그룹은 실존하는가 가상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이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이게 가상이냐 현실이라는 것은 더 이상 디지털 세대에게는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존재할 뿐인 겁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미 가상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시작한 지 되게 오래된 것이고 그걸 굳이 구분해야 될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그러죠. 많은 게임들이 또 판타지 영역을 다루고 공상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상의 무언가를 이야기한다고 보기보다는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지금 이 시대를 비치는 또 하나의 시점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문학이 거울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게임도 거울이죠.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동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 거울 같은 거겠죠. 그냥 세계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마법 거울 보면 마녀가 그러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라고 질문을 해야만 답변을 하는 마법의 거울입니다. 게임은 다른 매체와 달리
사람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매체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답변을 합니다. 문학이 평면 거울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마법의 거울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또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상이지만 이미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세계, 그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게임이라는 장르를 팟캐 문학관이라는 이름으로 다루며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는 문학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는 문학이 아니며 그렇기에 시사교양 팟캐스트의 컨텐츠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은 게임뿐만이 아니라 가상과 연결된 현실로 되게 두텁게 작동하고 있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뭐 가상화폐라는 말은 이제 일상화가 됐고 사실 신용카드도 그렇죠. 전자결제, 신용카드 이런 모든 것들이 실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상으로만 돌고 있죠. 게임이 가상의 것을 다룬다라는 것은 그래서 컨텐츠 자체가 무엇을 다루는 것보다 그 컨텐츠와 접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몸에 쌓이는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이 다시 우리 세계에서 실제로 노동하고 소통하고 활동하는 과정에 어떻게 묻어나느냐라는 지점을 이야기하기 좋은 주제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게임을 이야기하는 시사 팟캐스트에서 게임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겠죠. 저는 오랫동안 게임을 해왔고 뭐 회사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만 원래 회사 생활을 한 15년 했어요. 지금 이 일을 한 지는 5년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사실 게임이라는 게 뭐 제가 학교에서 연구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론적으로 두터운 연구가 된 것도 아니고 게임의 역사 자체가 뭐 100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실 거예요. 많이들. 저도 매번 생소합니다. 새 게임이 나오면 정말 어렵고요. 듣는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게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할 수 있게 계속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게임이라는 것이 게임을 아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모름에도 이미 디지털로 구성된 가상의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하나의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심시티라는 게임은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도시를 만들고 나만의 도시를 꾸미는 게임이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도시가 큰 거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심시티는 기본적으로 지대 상승이라는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좋은 도시, 예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땅값을 올려야 돼요. 허름했던 판자촌이 밀려나고 그 자리에 고급 상업 건물이 들어설 때 그 밀려난 판자촌의 주민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 게임은 그 얘기를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 하에 컨텐츠가 계속 던져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가상과 현실이 계속 섞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SNS라는 환경을 통해서 사실은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저는 악플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누군가를 욕하는 건 뒷담화라고 하죠. 그 뒷담화가 우리는 SNS 시대에 자신의 귀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 기괴한 현실과 가상의 혼종시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가능성 중에 하나로서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신 1,000명의 뒷배를 믿고 조금 더 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해줬지만 별명은 이제 드래곤으로 굳었죠. 저는 아직도 존경하는 직업이 뭐냐면 드래곤이라고 말할 겁니다. XSFM입니다.